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실험인 구리 암모늄 레이온 합성을 해볼 겁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할 약품들은 황성구리 오수 25g, 증류수 100ml, 진한 암모늄수 165ml, 0.5몰로 황산 300ml입니다. 0.5몰로 황산은 물에 진한 황산 8ml를 넣은 뒤 300ml가 될 때까지 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른 준비물은 자석 교반기와 적개, 유리 막대, 비운업 깔때기, 250ml 비커 1개와 400ml 비커 2개, 11cm 걸음 종이 5장, 18게이지 이상의 바늘을 가진 주사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진한 황산과 진한 암모니아 수는 부식성이 있으므로 조심히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커에 황산구리 25g을 넣고 물 100ml를 넣습니다. 자석 적개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다면 유리 막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황산구리가 다 녹으면 저으면서 진한 암모니아 수 15ml를 천천히 넣어줍니다. 암모니아 수를 과량으로 넣지 않도록 합니다. 청록색으로 생기는 것이 수산화 구리입니다. 비운업 깔때기에 걸음 종이를 깔고 아스피레이터 진공 펌프를 이용해 호람물을 걸러 수산화구리 침전을 모읍니다. 이 아스피레이터 진공 펌프는 아스피레이터와 워터 펌프를 연결시켜 만들었습니다. 이 아스피레이터 진공 펌프의 역할은 벤츄리 효과를 이용해 아래 비운업 플라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튜빙으로 음압을 만들어 줍니다. 이 음압을 만들어 줌으로써 필터링을 단시간 내로 할수 있습니다. 사실 아스피레이터 진공 펌프를 사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서 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없다면 깔때기에 걸음 종이를 깔고 그냥 여과를 해도 되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축축한 수산화구리 침전을 400ml 비커에 넣습니다. 여기서 걸음 종이까지 같이 넣을 건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암모니아 수 150ml를 넣습니다. 저어서 모두 녹입니다.
레이온 섬유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셀룰로스를 추가할 것인데, 저는 11cm 거름 종이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4장 정도 넣었습니다. 거름 종이는 거의 순수한 셀룰로스인데, 방금 수산화구리 침전을 넣을 때 거름 종이를 한장 같이 넣음으로써 수산화구리 침전을 긁어내야 하는 귀찮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화구리를 암모니아수에 녹임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 슈바이츠 시약입니다. 통명칭은 Schweitzer's Reagent, 화학식은 다음과 같고, Tetraimine Copper Hydroxide라고 읽습니다. 이 물질은 셀룰로스를 녹일 수 있고, 이 녹은 셀룰로스는 상상 환경에서 석출됩니다. 이 과정을 이용해서 레이온 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성이 너무 크면 암모니아수를 추가하고, 너무 묽으면 거름 종이를 더 넣습니다. 이 정도의 시럽 같은 점성이 딱 적당합니다. 황산 8mL를 물에 희석하여 300mL의 산 용액을 만듭니다. 염산을 농도에 맞춰 사용하는 건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화수소랑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흰 먼지 같은 약산성의 염화암모늄을 만들어 실험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용액을 빼낸 다음 바늘에 끼워 산 용액에다가 분사를 해줍니다. 슈바이처 시약에 녹아있던 셀룰로스를 산성 용액에 넣으면 셀룰로스가 석출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셀룰로스 실은 거의 100% 셀룰로스고, 이것이 레이온입니다. 푸른색의 레이온 용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은 이 염기성의 슈바이처 시약이 중화되기 때문입니다. 실험하면서 저는 한 농도의 산 용액만 사용했는데, 다른 농도로 산 용액을 만들어서 각각의 생성하는 레이온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추가 탐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거름 종이를 셀룰로스 공급원으로 사용했는데, 휴지, 솜, 키친타월 등 다양한 셀룰로스 공급원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큰 용기에다 해서 다양한 굵기 모양의 레이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동아리에 넣는다고? 넣을 건데? 넣을 건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나온 레이온 섬유 중에서 굵은 걸 집어내 시계 접시 위에 두고 핫플레이트로 건조시켜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실 같은 느낌은 들긴 듭니다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완전 건조하면 딱딱해져 실 같은 느낌을 들지 않았습니다. 실 중에 가장 긴걸 골라 젖은 상태에서 만져보았습니다. 촉감은 조금 물컹하고 촉촉했습니다.